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낑. 아유, 고맙습니다. 안녕. 이만큼 놀래. 아, 지금 너무 이미 섹시하긴 한데. 아, 전달했네. 님들아, 저 그때 밤샌 거 썰 풀어드릴까요? 밤새서 승급전 했잖아요, 제가. 아유, 감사합니다. 50만원! 오케이! 시간 좀 늘려주세요. 저 내일 아침에도 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실패다, 실패. 쳐. 나 놀랄 것 같아, 약간. 내가 그날 그 승급전 한다고 아침 7시인가 잤던 날 있잖아요. 그날 엄마가 꿈을 꿨는데 내가 막 담배를 폈대, 꿈에서. 전다밍 하면서. 막 이렇게 담배를 켰대. 그러니까 엄마가 꿈에서 너무 놀라고, 그리고 얼마나 애가 지금 힘들면은 저렇게 담배를 필까, 뭐 때문에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, 그 생각에 엄마가 꿈에서 엉엉 울었대요. 진짜 엉엉엉엉 울었대, 꿈에서. 그랬는데 실제로도 엄마가 운 거야. 막 응응응 하면서 엄마가 실제로 운 거야. 근데 엄마가 꿈에서 울면은 그 현실에서도 울어. 나도 그렇거든요. 엄마가 약간 꿈에서 화내면은 현실에서도 화내가지고 아빠 한대 치고 이러거든. 아빠 맞고 잠결에. 그래가지고 아빠가 막 깨웠대. 어, 우정이 엄마 이러면서, 우정이 엄마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, 꿈이야 꿈 이랬어. 그러니까 엄마가 다 깨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이러면서 막 엄마가 막 엉엉 울었대. 그래서 아빠가 왜 이러니까 우정이가 담배 피는 꿈을 꿨다고 이랬대. 그래가지고 막 정말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다시 잠들려고 했어. 근데 아빠가 순찰 다닌다 했잖아, 새벽에. 전기장판 잘 켜져 있는지, 불 켜고 잤는지, 뭐 이불은 잘 덮었는지 본다고 새벽에 막 순찰을 다닌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막 자는 척 막 이렇게 이거 하다가 막 그 자는 척하고 이러거든. 야, 아빠 순찰을 싹 도는데 내가 없잖아. 방은 벌써 승급전을 하고 있으니까 방에 애가 없어. 근데 엄마가 담배 피는 꿈을 꾸고 막 이랬는데 방에 애가 없어. 새벽 5시에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잠들려고 하는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우정이가 없다 이런 거야. 우정이가 없어 이런 거야. 엄마는 잠결에 나를 내 꿈을 꾼 거지, 내가 어디 간지 어떻게 알아.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이랬는 거야. 아, 우정이가 없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는 몰랐어, 난 승급전 탄다고 막 저 새끼 죽여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엄마 아빠가 몰래 그 방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. 해가지고 딱 보니까 애가 막 새벽 5시 6시에 막 게임은 계속돼야 된다 이러면서 포기하지마 지지치지마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난 엄마 아빠 본지도 몰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더니 엄마 아빠 둘이서 우정이가 어떻게 이 시간까지 게임을 하나, 이거 좀 아니지 않냐, 엄마 아빠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그리고 나서 내가 7시쯤에 나와가지고 그 자취방 여기 오기로 했거든요. 근데 엄마가 컴퓨터랑 막 이런 거 가져와야 되니까 자동차를 태워주기로 했어. 이 KTX로 옮길 수가 없잖아.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동차를 아침에 일찍 가자고 했거든.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가지고 잠 안 자고 바로 짐을 싸가지고 엄마 가자 이랬어. 그래가지고 엄마가 근데 우정아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러니까 그 미션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러니까 엄마가 그래, 엄마는 좀 이해 많이 해주거든요. 그래 그렇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엄마랑 같이 여기 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야. 아빠 이러니까 그래 우정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니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한번 떠보려고. 근데 왜 그렇게, 뭐 때문에 그렇게 늦게까지 했어 이러는 거야 아빠가. 그래서 내가 아빠 나 그 미션이 걸렸는데 늦게까지 해가지고 한 200 벌었다. 그때 180인가 걸렸었는데 어떤 분이 200 채워준다고 돈 더 줬거든 그때 새벽에. 그래가지고 미친 승급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야. 근데 하여튼 너무 그 얘기를 딱 했어.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? 고생하고 이러더라고 그냥 바로. 그래? 고생해 이러면서.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옆에서 막 웃더니 엄마가 갑자기 야 한 20만 원만 줘도 야근 할 만해 이러는 거야 갑자기. 엄마
때는 그 10분의 1만 받아도 야근 할만하지 막 이러는 거야 엄마가. 엄마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체력이 개 바닥났었거든. 저 롤을 못할 만한 상황이었어가지고 이거 그냥 진짜 막판이라고 생각하고, 왜냐면 그때 졌으면 시간도 없어. 시간도 없고 저도 더 이상 못하고, 그래서 진짜 그냥 막판이고 이거 못하면 그냥 받아들이자, 나의 한계다 이러고 했지. 너무 행복했어. 근데 28도 안 자는 거 걸리면 혼나나요? 혼나죠 당연히. 혼나고 이불 제대로 안 덮고 자도 아빠가 뭐라 하고, 전기장판도 너무 안 따뜻하게 하고 자면은 한겨울에는 전기장판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트냐 하고, 밥 먹다 흘리면은 뒤지게 혼나고, 젓가락질 잘못하면 젓가락질 잘못한다고 혼나고, 늦게 자면 늦게 잔다고 혼나고, 너무 밥 많이 안 먹으면 밥 많이 안 먹는다고 혼나고,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배달 음식 너무 시켜 먹는다고 혼나고, 또 간식 너무 많이 먹으면 간식 먹는다고 혼나고, 밥 먹고 누우면 눕는다고 혼나고. 우정상님 그날 아침에 이미 체력 종이 인형 돼서 세레모니 하는데 자꾸 앞뒤 좌우로 휘청거려서 다시 보기 보는데 웃겼어. 그때 사실 캠킹 안 되는 얼굴 있잖아요. 얼굴이 정말 흘러내려 녹아내려가지고 굉장히 좀 끔찍했는데, 키는 게 또 예의니까. 빙? 아니 그럼 저번에 24시간 할 때 걱정 엄청 하셨겠네. 크크크크크. 아, 그때 24시간 할 때도 엄마한테 카톡 다 하고 미리 이거 얘기를 좀 했지. 근데 이번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카톡으로, 엄마 내가 지금 좀 늦게 왔는데 1시간 뒤에는 끝날 거다 이렇게 카톡을 했었는데, 엄마가 카톡을 또 안 봤어. 엄마 세대는 카톡을 잘 안 봐줘. 난 카톡 중인데. 전 뒤지게 카톡 중이거든요. 전 전화 잘 안 해요.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하고 뒤지게 카톡 중이라서. 전화하면 왜 싫은가? 전화하면은 일단 바로 대답을 해야 되고, 질문이나 이런 게 오면 머릿속에서 한번 거르고 생각하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해보고 막 그렇게 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데, 카톡은 전화는 바로 이게 돼야 되잖아요. 근데 뭔가 바로 잘 안 나오고 약간 부담스럽고, 그리고 카톡은 제가 딴짓하면서 많이 하는 편인데 전화는 온전히 전화를 해야 되잖아, 전화 한 시간 동안.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싫어. 그러니까 전화를 한 1시간 이렇게 하면 1시간 내내 그 사람한테 진짜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. 근데 카톡할 때 한 문장 45줄로 보내는 거 카톡 계속 굴려서 짜증남. 크크. 내가 그런데. 내가 그래. 나는 좀 그래. 킥킥킥킥킥킥도 여러 개. 킥킥킥킥킥킥킥킥킥 이렇게 킥을 쭉 채워서 안 하고 킥킥킥킥킥킥 그게 약간 웃는 동안 계속 킥을 치면서 엔터를 쳐. 님들 안 그래요? 난 그렇게 안 돼. 난 근데 남이 그렇게 웃어주면 뭔가 더 좋아. 난 진짜 웃는 거 같아서.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킥을 치는 동안 정적이 있잖아. 너무 웃겨서 킥을 막 두 줄 치고 싶은데 두 줄 치는 동안 그 정적이 있잖아. 그럼 안 되지. 그동안 내가 웃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. 그 대답을 약간 씹는 게 되니까 웃긴 드립을 쳤는데 그 타이밍에 정확히 치고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. 제가 완전 카톡 중이라가지고 그 웃긴 드립을 딱 왔을 때 그 짤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 타이밍을 진짜,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놓치면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전 그거를 되게 중요시하는, 난 그랬었어.